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항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훨씬 빨리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한 평생 삶,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별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이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활, 우리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앞으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 그런데 앞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하고 행한 거하고 이게 자꾸 이제 많이 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24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2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온가 하면 부활 후에는 앞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간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생명의 부활.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 영생에, 여기 영생이라고 그러시는 것은 부활하면은 앞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씀을 쓴 거죠. 그런데 영생, 생명을 얻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여기 보면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는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여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생의 부활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 1서 같은 내용에서 같은 설명이 되겠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갈 사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것도 오늘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고. 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오늘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1절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이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영생에 들어간다. 의인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희는 영벌에 그 영벌은 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여기서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얻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또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또 마가복음 10장 18절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네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도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찾아보면 시편 14장 14편 3절 말씀에 보면 다 지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말씀대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을 얘기할 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선을 생각할 때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을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염두에 우리가 두면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여기는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다음 17절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음해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느냐. 18절만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이 두 개를 다 지켜라. 이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구원받는 선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할 때는 될 수 없는 일을 힘쓰고 하다 보면 자기가 망한다. 우리 실제로 삶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어렵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결국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살아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을 세우고 애를 쓰지도 말고 노력하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서 악인과 같이 살지도 말아라. 두 가지 다 그렇게 하라.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행위로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지만 앞으로 고난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이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명이 부활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9절 말씀은 3장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행위 가지고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씀. 율법이 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다 선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이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이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의, 나의 선으로는 되지 않은 거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위에서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분들은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율법으로 돼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예. 지금 선한 일을 행한, 믿음의 법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율법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얘기나 분명히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법으로 선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여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힌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믿음의 때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행위로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온갖 일을 항상, 그러니까 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근데 이것까지가 되면 정말 우리 소망 없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말을 죄인 극행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 갇혀가지고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벌을 받고 저주 아래 들어가는 일은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의 속량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냐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다 주로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쭉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쭉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로 상하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이 말씀 많이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것 왜냐하면 율법 외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면서 아직도 이 말씀에 익숙지 못한 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